안녕하세요.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박지만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노인 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국토정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국토정보공사가 제안하는 LX 예산지도, 사회적 가치신의 청사진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노인 인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하고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제공할 수 없을까?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풍부한 국토정보 인프라와 인공지능이 만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정자립이 필요합니다. LX의 국토정보와 예산정보가 융합된 예산지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은 물론 시설, 인력을 한눈에 비교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을 통해 상세 예산 수요 지도를 추정할 수 있어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지도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되어 정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더하고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가치 실현에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아직 많은 노인 인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토정보에 인공지능을 더해 복지 취약지구를 도출할 수 있으며 예산 수립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용인시의 어르신은 15분 거리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15분 거리에 위치하지 않으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어르신 생활에 복지가 밀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걷는 속도를 1초에 0.6m로 가정했을 때 약 500m의 지리적 거리 내에 시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도보가 가능한 길을 고려했을 때 500m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보 기준 약 500m 정사각형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노인 수용력, 유동 인구를 고려한 노인 활동, 어르신이 좋아하는 지역 특성, 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공시지가를 지표로 선정했습니다. 500m 정사각형에 4개 지표를 융합하여 머신러닝의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을 적용했습니다. LX는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스스로 분류하여 예측하고 각 지표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통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공간가중 평균의 통계와 머신러닝 공통적으로 수지 기흥구에 노인복지 취약지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으나 머신러닝은 기존 도심인 처인구에서 노인복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인활동인구, 노인복지시설 대비 노인인구의 적정성에 대하여 처인구가 복지서비스 패턴이 높다는 것입니다. LX는 노인인구 평균규모의 신축, 최대규모 신축, 기존 시설용도 변환의 대안을 대상으로 예산과 편익을 추정했습니다. 500m 정사각형 지역 한 개를 대상으로 A, B, C 대안별 소요 예산에 혜택받는 노인 인구 수, 노인의 집에서 복지시설까지 거리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500m 지역 여건을 맞춤형으로 최적 예산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현안별 적정한 지리적 공간 단위를 통해 국토정보 분석과 인공지능 예측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 색상의 채도와 명도로 지역 현황 정보를 구분하는 직관적인 지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현황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국토정보 전문성, 전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거점 본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토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정보 품질관리, 정보관리 역량과 전국의 지역거점 본부, 연구 및 교육조직을 통한 관계기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통해 사회 현안별 지역 현황 분석 결과 제공을 통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주제별 지역주민 수용력, 지역 특성 기반 수요 예측, 공시지가, 주간의 활동 인구를 고려해서 국토정보 분석과 인공지능 예측을 적용한 결과를 제공해야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재정 정책을 지원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갑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러한 주제별 현안에 대한 공간 분석과 인공지능 예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현실에 맞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재정정책을 지원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